안녕하십니까. 예, 391페이지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비 중에서 급수 관련된 부분인 물과 관련된 설비를 이제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15문제 나오지만 실제로 법규 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8문제, 7문제, 뭐 이게 이론이에요. 뭐 법규를 먼저 쓰면 7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실제로 접근이 이쪽에서는 뭐 5문제, 뭐 이쪽에서는 한 3, 4문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이론을 이제 승강 설비까지 이론 정리를 싹 할 거예요. 오늘은 거의 이론을 다 정리할 겁니다. 거의 특강 비슷하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 이제 이론이 정립이 안 되셨으니까 공부를 해 보다 보면 이게 규정은 딱 제한된 부분이니까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론은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이론이 나올지에 대해 사실 감잡기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략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정말 접근이 안 되는 문제들 많아요. 자, 우선 항상 모든 설비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지 규정인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규정은 거의 접근합니다. 이게 뭐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빼고는 이제 이론은 하십시오라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규정과 관련된 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아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빼고 이론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계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요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자, 우선 이제 급수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공부를 해요. 수도법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 첫 번째 내용은 비상 저수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 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드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을 이렇게 받아 먹기도 하고 퍼 올려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시설의 용량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시수를 받아 먹기도 하고, 그죠? 돈 주고 사 먹기도 하고 퍼 올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그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이 급수 시설을 만들 때 저수를 하든 양수를 하든 남는 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하 저수조를 함께 만들거든요. 이 저수조 지하 저수조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준. 그리고 나서 이 저수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뭐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생 상태를 점검해라 라고 하는 위생 상태 점검과 또 하나는 저수조를 청소해라. 그래서 이 청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요 위생 상태 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요.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제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도 물이 정말 깨끗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이걸 우리는 수질 검사라고 하고 요 수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합니다. 연 1회 이상.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하느냐? 뭐, 요 이야기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부분은 잔류 염소 양에 대한, 요거를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해와 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을 염소가 이제 살균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남아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장균이나 일반 생물이 번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물에는 잔류 염소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수류 염소량.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규정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일단 이 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 잘 짜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급수설비의 이론. 이 두 번째는 자 우선 이제 뭐 배관 방식이나 급수 방식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고가 수조 방식이다. 또 뭐 이게 부스터 펌프 방식이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접근이 됩니다. 잘 접근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 이제 핫한 이야기는 요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이 펌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론이지만 하셔야 됩니다. 펌프. 뭐 펌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내면 펌프 종류가 있겠죠. 결혼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펌프의 종류라든지 또 이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펌프가 몇 킬로짜리냐, 몇 마력짜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큼의 힘이 얼마만큼의 힘이냐 이런 계산 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이 펌프와 관련해서 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 뭐 실양정, 전양정. 지금 이 이야기는 다 개론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펌프 관련해서 이제 이상현상이 있죠. 가동 중에 이상현상. 크게 이제 두 가지 보면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캐비테이션. 또, 예, 우리 맥동현상이라고 하는 서징. 예,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요,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요 부분은 요 부분을 계산하면 좋은데 좀 안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 뭐 어렵진 않아요. 결혼해서 했던 뭐. 공동현상과 맥동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공동현상은 뭔가요? 예, 책에서 공부하고 정확히 접해보질 않아서 확실히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공동현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잘 아실 때 저도 경험을 했고요. 공동현상 어디서 경험을 하나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 예, 이 작두 펌프 있잖아요. 그죠? 펌프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거 하면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요. 왜 그래요? 수위가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고 막 움직이죠. 이게 공동현상의 원인, 대책,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우선 공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파이프, 그러니까 펌프의 흡입, 가장 중요한 건 이 흡입의 문제입니다. 끌어올리는 흡상의 문제고 얘는 이제 토출의 문제예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그겁니다. 그러니까 맥동현상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공동현상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끌어올리는데 못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왜? 여기가 비어서 공동. 이거를 우리가 전기압 이하가 되고 나면 뭐 대기가 전기로 물이 뭐 비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기가 올라갈 수가, 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정이 길어서 그렇다. 대책으로 펌프의 위치를 낮춰라. 뭐 이런 이야기, 배관을 넓게 써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정의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문제도 보면 자 다음 공동현상에 대한 대책이다 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토출죽에 체크밸브를 단다 뭐 토출죽에 프레시볼 배관을 한다 이런 건 다 잘못된 이야기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잘 나오는데 요 공동현상과 이 맥동현상은 철저하게 이거 하나로 구분을 확실히 줘줍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론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가 수조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두압이죠. 수두압. 압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 대전에서 그걸 경험을 했지만 여기 수면에서 이 높이가 결국은 수도압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상층은 어때요? 네, 샤워기가 샤워를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가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압력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지하에다가 압력계를 부착한다. 그럼 여기 압이 얼마 걸리느냐? 그 얘기죠. 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높이가 그대로 압력으로 나타나고 그 보기에서 나와주니까 반드시 푸셔야 되고 이것도 최근 들어 세 문제나 나왔던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더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더하기 문제. 그래서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요 이론 쪽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면 나오면 이제 풀고요. 대신 풀지 마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풀지 마셔야 될 문제는 뭐냐면 퍼 올려서 일로 보낼 때 이런 이제 배관을 통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배관을 통해서 일로 보내서 떨어뜨리든 뭐, 아니면 밑에서 부스터를 올리든 할 거 아니에요? 요 배관과 관련해서 배관의 관경, 뭐, 또, 이렇게 흐르는, 속도, 유속이라 그러죠? 또, 이 전체적인 유량. 요 관계의 문제를 물어보면, 이건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면을 적산한 것이 유량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관경을 뭐 예를 들어 뭐 D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 관경 그러니까 지름의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주가 되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럼 면적이 되잖아요. 이건 뭐 예전에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 그래서 관경에서 단면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말 그대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 중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되고, 요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q는 va예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를 하면 그대로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 속도, 유량 이런 관경에 단위를 통일시켜 주지 않아요. 문제는 사실 요 문제는 거의 단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뭐 유량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주면 좋은데 뭐 이거는 뭐 리터로 주고 또 속도는 분당 속도를 주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초당 속도를 주고 이 관경은 미터를 주면 좋은데 뭐 센티미터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통일하면서 결국은 답을 못 냅니다. 이것도 두 번씩이나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략을 잘 짭니다. 그래서 이쪽은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 이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급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시고 나면 버리죠. 이게 이제 배수라고 그래요. 자, 이 버리면, 이 버린 물은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트랩이라 그러고 이 트랩에는 봉수라는 게 있어서 냄새가 역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봉수는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옆에 물 내려가면 자기도 따라 내려가려고 그러고 막 밀려 올라오면 자기도 이렇게 넘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봉수가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봉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배관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거를 통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배수 통기 쪽에서는 이 트랩과 통기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트랩과 관련된 문제는 뭐 풀지 말라고 그래도 뭐 다 풀고 다 답을 내지요. P형, 뭐 S형, 뭐 또 이렇게 이제 사이폰 트랩,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형 트랩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그러니까 관형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지만 워낙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되고 뭐 문제 유형이 좀 쉽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이제 트렌드는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은 어느 정도 트렌드냐면 15, 16, 17, 14. 그러니까 14, 15, 16, 17회 시험 문제에 통기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몇 해요? 18회.
뭐 그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통기관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통기관. 통기관 공부했죠, 그죠? 그렇지만 아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통기관은 나오니까. 예. 통기관은 어느 정도 통기관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접속하고 그것들의 관경이 어떻고 이런 거를 이제 암기하기가 어렵고 그 명칭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나오고 14이후에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또 이 통기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접근해야 되고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예. 트랩은 반드시 맞추죠. 당연히 맞추죠. 이건 당연히 맞추는 거고. 자, 이 통기관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생기구가 있다. 그러면 물 버리면 나갈 수 있는 이런 배수관을 만들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기구? 배수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개론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기구 배수관. 그러면 기구 배수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수평? 지관이다. 이렇게 부르죠? 뭐, 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쭉 내려와서, 이것들이 이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유트랩 지나서 이제 개인 하수처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수평 주관이잖아요. 수평 주관이니까 이게 이제 지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기구에서 나가는 거니까 기구 배수관이에요. 그 명칭 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기구 배수관에서 요 수평 지관으로 연결을 해서 나가는 거, 이건 수직관이죠. 그죠? 뭐 용도가 배수예요. 그럼 이제 배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이렇게 물을 내 보냅니다. 이렇게 물을 내 보냈더니 뭐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죠. 그죠? 물이 넘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예, 이렇게 보면 통기관은 요 넘침선보다 15cm 정도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최상층도 있고요. 뭐 중간층도 있고 쭉 해서 이렇게 중간층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기구가 이렇게 있고. 기구 배수관이 있고 여기는 봉수가 있단 말이죠. 이 봉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예. 통기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여기서 버리면 밀려 올라가고 물을 이쪽에서 버리면 얘는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통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통기관을 위생기구 하나씩 다 통기관을 연결을 했다. 이걸 우리는 각계 통기관이라고 해요. 그죠? 각계 통기관. 이건 잘 알 수 있어요. 우선 통기관의 시작은 여기죠. 신정통기. 예. 이건 이제 수직관, 수직관을 그대로 관경 축소 안 하고 그대로 해서 상부에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부려 놓냐면 개방해 놨으니까 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구부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은 거. 이걸 우리 이제 신정통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두 개에서 여덟 개 통상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이걸 우리는 루프 통기라 그러죠? 루프 통기라고 하는데 이 루프 통기관 중에서 이렇게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는 거를 환상 통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통기 수직관 하나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일정 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한 거, 이거를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고, 이건 통기 수직관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환상 통기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신정 통기에 연결을 하고, 일반적인 회로 통기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기 수직관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결합 통기관을 신정 통기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통기 수직관을 신정 통기관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최상층은 어쩔 수 없이 신정 통기관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상통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최상층은 환상통계, 나머지 회로통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신정통기관에 연결된 걸 환상통계라고 해요. 나머지 통기수집관에 연결된 걸 회로통계라고 합니다. 몇 회부터 나왔다고요? 14회부터 몇 회까지요? 지난해까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왜 제가 이제 여기로 끌었잖아요. 왜 여기를 끄냐면 이게 지금 위생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상 두 개에서 여덟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통기 수집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까운 쪽은 통기가 그나마 돼요. 근데 먼 데가 안 됩니다. 이 먼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상류가 어디예요? 여기가 상류죠. 여기가 하류. 그래서 여기 상류라고 하고 여기서 얘기한 루프통기관이나 환상통계, 회로통계를 할 때는 맨 끝에 그걸 최상류라고 그래요. 최상류 배수 수평지관과 뭐가 만났어요? 통기수직관이 만났죠. 통기수직관이 만나는 것을 회로통기라고 합니다.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건데 누구하고 접속하느냐만 다른 거예요. 얘와 얘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도피통기라는 게 있어요. 도피통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통기 성능이 좋아지겠죠? 상류 쪽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8개 연결하면 이제 하류 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 쪽에 관을 하나 내 가지고 이게 여건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회로 통기관에 연결할 수도 있고 회로나 뭐 환상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하류 쪽의 통기 성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 통기관 책에서 볼 때 루프 통기관의 통기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과 만나고 관경은 그때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도피 통기관은 요 부분이죠. 요건 이제 하류. 요 루프 통기는 최상규.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예. 자, 그래요. 이 배수 통기에서는 뭐 요겁니다.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이제 버려진 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게 이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유입되는 곳. 이렇게 유입되는 곳을 하수도법에서는 개인화 수처리 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정화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요 과정도 알아야 되죠. 요 과정. 그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오수를 정화하는 설비다. 오수 정화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규정과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규정이든 이론이든. 크게 복잡하진 않다 그 얘기고 요 규정은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 이야기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오수정비에 오수정화설비에 있어서 핵심은 요 하수도법인데 요 하수도법령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요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뭐냐에 따라서 개인 하수처리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화조. 또 하나는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 이야기할 때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를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얘는 뭐고 얘는 뭐냐면, 정화조는 이걸 정화하겠다 그럼 정화조예요.
수세식 화장실 오수를 유입시켜서 정화하겠다 그러면 정화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뭐냐면 얘뿐만이 아니고 주방, 욕실, 뭐 기타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 오수 이외의 그 밖의 오수를 합류해서 같이 처리하겠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천세대다 그러면 아침에 천세대 변기 내리시죠? 그 물이 이제 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오수는 연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지어진 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정화조가 아니고. 우린 그냥 단순히 그냥 정화조라고 부르지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냄새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모든 오수가 같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관리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 관리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일단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처리를 한다. 이 처리를 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버린 물 있잖아요. 예, 변기 내린 그 물을 그냥 방류하면 여기는 물고기가 죽지요. 그러니까 이 물은 깨끗한 물로 바꿔서 방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유기물질, 똥이죠, 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에는 이런 것들만 처리하는 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이. 온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기를 싫어해서 혐기성 미생물, 공기를 좋아해서 호기성 미생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그 호기성 미생물이면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줍니다. 그럼 미친 듯이 먹이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어치우면 깨끗해지는 거죠. 분해를 다 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기호나 뭐 이런 게 할 때 이제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어는 S예요. 슬러지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오니를 이제 S, 슬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먹어치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관리 기준에서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기술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다른 설비는 생물이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냥 뭐 펌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생물이 살아요. 그 생물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 상태를 보고 이 친구 뭐 이렇게 밥을 안 먹지? 속이 더부룩한가? 그럼 이제 소화제도 주고 이런 일을 얘가 해야 돼. 그래서 이 기술 관리인의 어떤 선임 규모라든지 또 여기 이 방류수를 수질 기준 초과해서 방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류할 때 기준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수질 검사.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얘가 다르고 얘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구분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뭐 소독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이제 미생물이 죽으면 폐온이, 잉여온이가 됩니다. 폐온이. 그러한 이런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그거를 내부 청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내부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정화수 차량이 와가지고 호수 확 집어넣어놓고 뭔가 막 퍼가잖아요, 그죠? 이게 똥을 퍼가는 게 아니라 얘의 시체를 뽀가는 거예요. 얘의 시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 슬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러지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거, 죽은 미생물. 그래서 그걸 내부 청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고 닦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계산적인 측면 뭐 기호 이런 건 좀 뭐 여러분들 COD나 BOD 이런 건 잘 아는데 계산에서도 한번 나왔고 이론에서 한번 나왔던 BOD 제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BOD 제거율.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BO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얘가 아이고 먹이 활동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의 산소가 있어야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뭐 똥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똥물이 내려온다 가령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똥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BOD가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염된 오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BOD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걸 이제 유입 B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방류 단계의 BOD. 그러면 유입 BOD가 가령 100ppm이면 얘는 처리를 했으니까 뭐 줄었겠죠. 이만큼으로 줄든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제거율은 얼마냐? 100에서 30이 됐으니까 100분의 100 마이너스 30에서 곱하기 100 하면 70%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BOD 제거율을 수식으로 바꿔서 쓰면 유입 당시의 BOD, 유입 BOD에서 뭐를 뺀 거예요? 그렇죠. 유출 당시의 BOD, 유출 BOD를 빼서 유입 BOD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한 것이 제거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물과 관련된 설비의 규정, 이론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교재를 이제 간단하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체크를 하고 요 물과 관련된 설비의 문제를 이제 또 다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391페이지 보시면 자,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설계로나 회계 민법 하듯이 1년간 쭉 실무를 공부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 작두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듯이 시설계로는 워낙 다 개론만 이야기하니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워. 근데 이제 실무는 필요한 부분들은 이게 외워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체득하는, 그러니까 이해를 되도록이면 하고 경험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게 하는데 여건이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족은 다 버리는 거죠.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 취하는 거예요. 예. 자, 39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용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먹든 이렇게 먹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그죠? 시수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 근데 저 지방으로 가면 시수, 간선시설 안 들어오면 땅을 파야 되고 모터를 심정 펌프를 묻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물 걱정을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런 펌프를 끌어올려서 드시는데도 있어요. 왜? 라인이 안 가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의 용량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특이한 점은 그 지하 저수조를 보시면 고가 수조 용량 포함해서 매 세상 5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세대다 그러면 500톤짜리 저수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600톤이다 그러면 높이가 3m면 가로 세로 10m, 2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가 굉장히 커요. 그죠? 자, 이런 저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긴데 이것도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2톤까지였던 적이 있어요. 세대당. 그러면 1000세대면 2000톤짜리 저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500톤으로 4분의 1이 줄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세대가 슬림화 됐죠. 예전에는 한 세대 뭐 3대 기본 살고 막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슬림화, 독신도 많고. 또 그리고 물을 많이 사 먹어요. 마이버틀 이런 거 하나쯤은 다 들고 있으면서 또 이제 생수 같은 거 사 드시잖아요. 지금은 0.5톤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 숫자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하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39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14번까지 이렇게 14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숫자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숫자는. 근데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설치를 할 때 이 설치 기준은 뭐냐면 청소 등 위생관리, 이게 이런 거잖아요. 관리하는 게. 위생관리가 용이하게끔 만든 거예요. 용이하게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저수를 만들었다. 저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차 있으니까 청소하려면 위에 열고 들어가야 되죠. 옆에 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맨홀의 크기라든지 뚜껑 열면 여기 이제 위에 천장에 또 걸리면 안 되죠. 천장 높이라든지 주변 점검하기 위해서, 내부 청소하기 위해서, 물 빼기 위해서 이런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안 해서 금방 합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60cm면 들어가죠. 근데 고압 세척기라도 가지고 들어가려면 90cm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90cm 창문이 열리려면 여긴 최소한 100cm 이상은 돼야 되죠. 뭐 이런 규정이에요. 청소하려면 사람 키가 180 정도까지는 되니까 180 이상은 돼야 되고, 뭐 주변은 점검만 하면 되니까 60, 100분의 1에 9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청소동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92페이지 보시면 일반 수도 사업자의 소독 등 위생 조치에서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잔류 염소량. 자, 예, 그 숫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물을 이제 시로부터 이렇게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로부터 받은 물이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보기에.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물건 공산품 이런 거 살 때, 돈 주고 살 때 유통기간에서부터 뭐 색깔 다 보고 사죠, 그죠? 수박 한 통 살라 그래도 몇 번을 두드립니까 이거, 그죠? 그 요즘은 이제 하도 그러니까 당도 표시 수박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은 맨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진짜 안전하냐? 어디 표시된 게 있냐? 있어요. 표시된 게 있습니다. 물에. 요겁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그 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파는 수도 사업자는 이렇게 있는 상태 이상이 돼야지 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검토를 해보니까 염소가 녹아 있는데 뭐 이게 유리 잔류 염소 또 결합 잔류 염소 형태로 이제 녹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유리는 이별할 때 쓰는 거예요. 분자가 분리해놓고 측정하는 거고, 결합은 분자를 이렇게 묶어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의 숫자가 커요. 평상시 상태와 오염 상태.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보다 오염 상태가 더 숫자가 크겠죠. 더 많이 염소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 0.4, 0.4, 1.8 ppm. 리터당 미리그램. 이걸 ppm이라 그래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단위가 잘 안 돼 있죠. ppm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변환하고 계산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지식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393페이지는 자, 위생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잖아요. 10가지를 하는데 뭐 하느냐? 요거에 대한 위생 점검하니까 주변 가서 주변 상태 이상 있는지, 본체가 어디 찌그러지거나 물 새는 데 없는지, 위에 올라가서 먼지가 얼마큼 쌓였는지, 뚜껑이 잘 열리는지, 맨홀 상태, 뚜껑 안의 상태, 또 냄새, 맛, 색도, 탁도, 그리고 공기가 통하는 통기관, 물이 넘치면 원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표 10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 그걸 위생 점검 혹은 위생 상태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는 뭐 여러분 알죠? 이거 쓸고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청소는 반기마다 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394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이제 진짜 여러분들 청소도 하고 위생상태 잘 점검을 했는데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도 깨끗한지, 요거 확인하는 걸 수질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하고, 시료는 여기서 떠갑니다. 여기서 떠가나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떠가는데 수질검사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떠가는 항목. 요 항목이 6가지입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있죠?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잔류, 염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물 먹으면. 그죠? 콜레라 이런 걸 배가 아파요. 그래서 수질검사 항목은 배 아프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요. 무슨 약을 드시냐면, 잔탁이라고 하는 약을 드십니다. 잔탁이라는 약을 아세요? 네, 쓰리지마, 잔탁. 배 아플 때 먹는 거예요. 그죠? 한두 세대가 먹지 않지. 이거 오염되면 모든 세대가 다 문제가 되죠. 총 세대수
모든 세대가 약을 먹는다. 잔류염소, 탁도, 총대장균, 일반세균, 대장균, 수소이온 농도 다 그 얘기예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료 채취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경도나 이런 것들 잘 아실 수 있고 395페이지의 급수 방식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죠? 예. 쭉 넘어가시다 보면 여기 398페이지에 급수 압력이 있어요. 3번에 이런 급수 압력이나 또 399페이지에 급수 부하단위 FU라고 하는 급수 기구 부하단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한 번씩. 근데 우리 문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론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것이 물론 이제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이제 우선순위는 이제 네 번 나왔던 거 그게 통기관이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 세 번 나왔던 거 이거 고가수죠.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위주를 먼저로 하셔야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부하 단위까지 보셨고 수격 작용이나 크로스 커넥션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 크로스 커넥션은 별거 아닌데 주관식 포함해서 세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런 건 이제 해피한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 402페이지 펌프 나옵니다. 펌프는 요즘 핫하다 그랬어요. 펌프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펌프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펌프의 종류, 여러분들 개론에서 공부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4번에 소요 동력이 나와요. 이거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본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관리 방법 결정 또 혹은 이 관리 규약 입자 대피 그럼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수준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나이가 가능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왜? 기본적으로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추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도 사실 거기에 있는 이제 소요 동력 이야기할 때 축동력 이야기할 때 6120은 분당 그 물을 퍼내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6120이라고 하는 건 그게 만약에 100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초당입니다. 왜냐하면 1kW의 힘이라고 하는 게 1kg이죠. 1kW라고 하는 힘. 그럼 1kW C에 대한 시간당 1kW에 대한 요금을 내잖아요. 전기 요금. 그 1kW면 어느 정도의 힘이냐? 그러면 이게 102kg의 어떤 그 무게를 1m를 옆으로 이동시키는데 드는 힘이에요. 얼마 동안에? 1초에. 이런 에너지를 1kW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는 내가 접근할 부분이 아니구나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거 이런 거 접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유량이라든지 또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쉽게 접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이 102kg에다가 분당, 이게 초당이니까 분당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60을 곱한 숫자가 6120이라는 숫자예요. 거기에 있는 4500도 마찬가지입니다. 75 곱하기 60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계산 이야기. 그래서, 일단 공식으로 정도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정. 양정은 여러분들 문제가 한번 나왔지만, 양정은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높이고, 양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양정은 수면의 수면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현상에서 캐비테이션과 서징. 이게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작두펌프 하나를 가지고 흡입축의 문제인지 아니면 토출축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시면 실제 이제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개념을 완전히 이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숫자로 외우거나 글자를 외워서 하는 것은 응용이 안 돼요. 조금만 변형해서 문제를 내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요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물어보면서 토출측에다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그러면 그런가? 그런 거 안 들어봤는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아주 쉽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출하고 관련은 없어요. 캡테이션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405페이지 배수 통기. 뭐 거기 이제 베이퍼락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 이제 407페이지 트랩 있고요. 트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408페이지 통기관이 있습니다. 통기관은 이렇게 써 있지만 통기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도피 통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루프 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건 알죠.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최하류 기구 배수관이니까 상류가 아니고 하류 여기죠. 하류 배수관과 하류 최하류 기구 배수관이니까 얘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얘. 그죠? 기구 배수관과 뭐예요? 배수직관은 이거죠? 요것과 요것 사이 요게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위치를 이게 그냥 툭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을 정확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그 지문을 읽을 때 맞으면 지금 예를 들면 기구 배수관에서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기구 배수관이 아니고 배수관과 수직관 사이에서 지금 거기 표현에는 그냥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나가 보면 이게 이렇게 회로 통기관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는 통기 수직관에 또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다. 그리고 거기에 관경 얘기를 하잖아요. 관경은 이것과 이게 이제 도피 통기관인데 이거 접속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배수 수평지관이죠. 그렇죠? 배수 수평지관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경에 접속되는 배수 수평지관은 얘의 반 이상. 그러니까 물은 접속할 때 항상 접속되는 게 10개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제일 큰 놈 중에 커야 돼요. 물은. 그래서 얘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얘가 큽니다. 얘 다 모아놓은 것 중에 얘가 제일 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통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이 아니고 공기이기 때문에 반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면 얘의 문제다 그러면 얘 반 이상만 되면 돼요. 통기관은.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2분의 1은 주로 이제 통기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수관은 최대 이상이 돼야 된다. 배수 수직관이 이거잖아요. 얘하고 기구 배수관 사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알아요. 외운 거는 이게 잠깐 다른 게 돌아버리면 못 찾아요, 실제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예. 청소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이런데 청소구는 안 만들죠. 이런데 청소구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수직관 하단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배관, 뭐 동관, 강관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410페이지에 밸브가 두 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밸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러한 이제 요거 이제 이 유속이나 이런 거 이제 이거 이제 뭐 포기하기로 하고. 예, 잘 포기했다 그래요. 나중에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관이 있는데 배관에 물이 흐르는 거를 제어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밸브라고 그래요. 밸브. 이 밸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왜 설치해요, 밸브를? 흐름을 이렇게 열고 닫기 위해서. 또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밸브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밸브 이름이 다 영어예요. 근데 그 찾아가 보면 여기에서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의미는 같으니까. 그래서 개폐 이렇게 여닫고 하는 게 뭐예요? 여닫고 하는 게 문이잖아요. 문 게이트. 그래서 이걸 게이트 밸브라 그래요. 게이트 밸브. 그러니까 이 개폐가 주목적인 거. 조절은 뭐냐면 야 세 명만 들어와, 다섯 명만 들어와 이렇게 딱딱 끊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영어의 개념이 이 스톱의 개념이 조절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스톱 밸브라 그러면 스톱 밸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게이트 밸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게 열고 닫고잖아요. 그러니까 열었을 때는 표가 안 나야 돼요. 톨게이트 병목 현상 나오는데 하이패스로 가면 안 막히죠. 그죠? 요즘 하이패스 차량이 더 많아서 거기가 또 막히는데 그 하이패스로 가면 안 막힌다는 얘기는 거기가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게이트 밸브는 저항을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얘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예 여기에 이렇게 막는 판이 있다 그럼 얘를 그냥 통째로 올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열면. 그러니까 이 배관만큼의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올려놓으면 뭐 여기 이제 핸들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가 그대로 옛날에 없었던 것하고 똑같은 거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게이트 밸브가 저항이 없다. 이런 얘기. 저항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트 밸브는 뭐 슬로스 밸브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톱 밸브는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게 오르내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안 바뀌고 또 혹은 또 이게 뭐 이렇게 밸브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로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앵글 밸브라고 부르고 이렇게 조절하는 걸 글로 밸브라 그래요. 특히 90도 꺾이는 거를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밸브도 여러분들 이제 개론에 다 그림도 다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톱과 개폐의 게이트의 의미. 예.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의 지지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문제로서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1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설이 나옵니다. 이 개인하수처리설은 하수도법이 근거 법령이니까, 그 용어라든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죠. 그죠? 또 금지행위, 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또 415페이지 초과시의 신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풀면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아까 요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신 것처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판박이로 그대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오수처리설이 있는데 기술관리인이 없어요. 기술관리인 규모가 아니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 왜?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 있는 물을 떠가면 이게 수질기준 초과되어 있을까요? 안 초과되어 있을까요? 초과되어 있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일하는 미생물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관리인 선임의 하한선과 연 1회 이상 방류 수질 측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 하한선이 어때요? 같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술관리인이 없는 곳은 물을 떠가지 않습니다. 떠가면 무조건 넘으니까 떠가질 않아요. 규모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6페이지 이제 수질 오염 지표 그래서 BOD, COD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BOD 제거율도 봤어요. 그죠? 자, 이렇게가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입니다. 요거는 좀 쉬셨다가 이제 물과 관련된 문제를 또 이제 쫙 또 풀어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예, 잠시 쉴게요.